딱섬 전망대에 와서 사진을 찍고 다시 해변을 따라서 섬을 돌아서 말리포로 갈 겁니다. 어, 우리 갔었잖아. 이렇게 가자. 이쪽 해변 라인 따라서 쭉 가면 조리 없거든. 쭉 갔다가 저 반대로 해서 돌자고.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.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햇살이 아주 좋네요. 저기가 천리포 수목원이야. 요 앞에 그 방풍님 소나무에 따라서 안 보이는데 안쪽에 수목원이라고. 천리포 수목원이 있습니다. 낚시하는 사람도 많네. 조류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지. 다 안쪽으로 치고 건너가는 거는 되게 어렵다고. 여기도 조류가 있긴 있는데 이쪽 바짝 가까운 쪽으로는 조류가 많진 않아. 그러면은 이게 조류가 없는 데가 있어. 없는 데로 가서 길게 돌면 덜 고생이지. 근데 저 안쪽으로 그냥 바로 치고 가려면 힘이 더 들지. 갈 수도 있는데. Thank you.
아니 우리 이렇게 넘어가지 이렇게 빠져나가잖아. 아까 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쪽으로 엄청 많이 빠져나가잖아 물이. 넓게 들어와서 쫓겨나가니까 저쪽이 물살이 센 거라고. 그래서 섬 끝에 가면 항상 물살이 있는 거야. 그 섬에 만나는 물이 다 한꺼번에 끝에 모이거든. 시원하네, 그늘져서. 물살이 잘 흘러가네. 만조 상황이라서 지금 설리포 수목원 앞까지 물이 가득 들어와 있네요. 약간 지금 썰물이 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쪽에 물살이 지금 제법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밀려나가는 파도가 있네. 자, 설리포에 다 왔습니다. 만리포에서 우딱섬을 지나 설리포 수목원 앞을 지나서 설리포 해변으로 왔습니다. 설리포에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꽤 있네. 오케이. 이제 여기서 돌아가면 돼. 저 섬 끝으로. 이쪽은 지금 조류가 거의 없잖아. 이렇게 물이 모여져서 나가니까 저쪽에 조류가 생기는 거야.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좀 약하지.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어야 되겠네요.